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플러스 0.26% 상승,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44% 하락으로 마친 하루였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자면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800억 규모 매수 들어왔고요.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의 매도세 나왔는데 외국인이 325억 매도, 기관이 108억 매도. 자, 선물이 오늘 대규모 환매수 들어왔습니다. 7474계약 매수 들어와서 오늘 지수 그래도 저항권에서 좀 더 세게 마감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면 거래량 좀 서면서 여기 이제 이평선 저항 여기만 강하게 뚫으면 이제 상승 전환 가능해 보이는 그런 위치인데, 자, 외국인이 현물도,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 규모 매수, 선물도 대규모, 자, 이틀 동안에 지금 거의 1500계약 정도 환매수 해줬으니 이거 좋은 신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닥터K가 삼성전자 분석해 놓은 방송이 있을 겁니다. 49,000원 5만원대 살 수 있다 그랬고 오늘 3.6% 상승했고요. 자, 하이닉스 오늘 자 큰 폭으로 6.96% 상승했습니다. 종목 상담 방송할 때 자 갈 수 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막 쓸어담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 충분히 상승 시도 나올 수 있고 91,000원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IT가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 반등 시에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했는데 LG전자는 보합이고 삼성전기 등등 관심 종목군에 있는 IT주 강세 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조금 고점돼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전일 낙폭 좀 있었는데 오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전고점대 인근이죠. 자, 화학주 S5일 그리고 LG화학 반등세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뭐 매수 포인트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신세계와 호텔신라 자 조금 조정받고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자, 닥터K가 IT 그리고 내수주 잘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마트는 상승 이후에 좀 눌려주고 있는 모양. 자, 여기 인근에서 접근했다면 단기적으로 여기 저항권이니까 차익 실현하고 나왔었으면 됐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고점 부위에서 오늘 좀 단기 고점 부위에서 여기 앞전 고점 있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밀려버렸습니다. 4%대 밀려버렸는데 뭐 차익 실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자, 단기적으로 그래도 86,000원에서 94,000원까지 갔으니까 86,000원에서 94,000원 한 10% 정도 상승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뭐 챙기고 넣으실 분은 충분히 챙기고 넣으실 수 있었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K가 분석했던 내용들 중에 IT 내수주 좀 잘 지켜보자 말씀드렸고 오늘 그것이 주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IT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을 잘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는 강한 상승세가 아니라 자 저항권에서 좀 눈치 보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이렇게 눈치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아주 큰 폭의 3.6% 그리고 IT에 오늘 매기가 좀 집중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조금 붙들어 놓고 IT만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올린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상승세 강한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중에 하락세 제법 시연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게 좀 나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나 자 오늘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0.75%로 제법 하락폭이 조금 시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나스닥 선물도 1%대, 마이너스 1%대 하락 지금 중이니까 오늘 미국 시장 좀 조정 넣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 아니면 하락세 초반에 하락할 것 같고요, 장 후반에 반등 조금 하면서 끝내는지, 아니면 지속으로 하락으로 끝나는 것인지가 내일 우리나라 시장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잘 좀 체크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나라 늘 같은 말씀이지만, 자, 오늘은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이 좀 평소에 사주던 것을 던지는, 자,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관 외국인이 같이 동시에 쌍끌이 들어와야만 이 정권 때, 자, 돌파 강하게 할 수 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 구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고 닥터K 방송 도움 될 만하다 하시면 주위 지인들께 SNS로 추천도 좀 하시고요. 유튜브에 닥터K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요. 자, 추천 많이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